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백사장에서 보레밀 접는 거를 채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지금 송정에 현재 백사장에서 서핑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고기는 잡힐란지 안 잡힐란지는 모르겠지만 저 물에 한번 채비 한번 설명하고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0ml짜리 비분식 아크고요. 여기에다가 그래 마실대를 꽂아주면 좀 좋겠습니다. 노래도 많이 안 다닙니다. 자, 있는 거를 좀 갖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낚싯대 꼬치가 있고 하나는 지금 두 개는 지금 안꼬치가 있습니다. 저 식으로 해서 빨프를 한 80cm 이상 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낚시 받침대보다 뭐 훨씬 좋습니다. 낚시 받침대보다는 오늘 저거를 내보고, 내가 저거를 만들러 갔더만은, 철물점에 저거를 만들러 갔더만은, 내보고, 일반 사람들인데 하나씩 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파기는 싫습니다. 자, 물에 캐스트 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 채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채비는 똑같습니다. 채비는 똑같는데 요 위에 도구에 들어가고 나면은 요 자리를 찌고물을 하나 넣어주세요. 찌고물을 넣어주고 여기에 도루레에서 요 팔자 매듭는 데까지 요 도루레 매짓는 이까진 부분을 부분 자체를 찌고물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래의 설리도 여기에서 자체가 설리지는 않습니다. 대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끼는 닫았습니다. 저 물속에 캐스팅을 한번 하고 올게요. 캐스팅하고 나왔습니다. 캐스팅 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끌어주세요. 캐스팅 한 자리에서 조금씩 끌어주는 자체가 물 속에서 끌어주는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물 속에서 나는 지금 바깥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 같으면
영상을 안 잡을 것 같으면 한번 입질을 했습니다. 한번 입질이 좋았습니다. 자, 한 번에 안 잡습니다. 한 마리가 나오더라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반응마다 절대 한 마리로서는 내가 잘 안 잡습니다. 백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질 들어왔습니다. 나면은 입질에 안 들어오면은 과연 다른 포인트를 이동해 주세요. 한 10m면 10m, 한 20m면 한 20m 정도 입질을 들어옵니다. 한 군자로서 막 계속 알라지 말고요. 뭐 고기 없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한번 타봐볼게요. 제대로 와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세 군데 다 바늘은 다 살아가 있고 미끼는 딱 감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언제나 미끼 한 터밖에 없습니다.